지금 김건희가 마구 또 나대기 시작을 했잖아? 뭐 서문시장 가서 대통령처럼 했다며. 아무리 지가 그래봤자 대통령처럼 안 보이거든. 근데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치? 아나? 알겠지? 눈치챘을 거야. 하도 뉴스가 나경원으로 도배가 되니까 나경원 이름 빼. 내가 서문 간거 넣어. 이런 거잖아. 내 사진 넣어. 이거잖아. 도저히 나경원이 설치니까 잘라도 설치고 더 유명해지고 밟아도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좀 설쳐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지 않고는 왜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떡볶이 먹어가며 자기가 그런 서민 코스프레 해가면서 뭐 하자고. 하나도 안 어울리더구만. 주변 사람들은 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은 하나도 없고, 시장 사람은 없고, 다 경호원뿐이던데, 뭐. 다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자기네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서 쇼를 하니, 물론 쇼한다고 나쁜 거 아니야. 어디든지 누구한테 보일 때는 우리가 쇼맨십이 없어가지고는 아마추어 같이 보여가 안 되잖아. 근데, 그만큼 돈을 들이고 그만큼 사람을 써서도 쇼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어설플까? 호감이 하나도 안 가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그래 해봐라 할수록 비호감이다. 시도 때도 모르고 아무 때나 튀어나오면 그게 되는 거야. 안 돼. 지금 윤석열이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 건강상이나 뭐 여러 가지 심정상이나 뭐 김건희가 보기에 윤석열 믿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지가 이제 뛰어나와서 하겠다 그러는 거야. 윤석열이 무슨 건강상 아주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 모든 게 귀찮은 거지. 그게 이제 건강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 맨날 지각했대잖아. 이틀 빼고 새해 들어서. 맨날 술안 먹어도 그 사람이 남들하고 타임이 안 맞는 거야. 그 바이오 리듬이 다른 거지. 꼭 술을 안 먹어도 그 사람도 아마 야행성이라서 아침에는 정신을 좀못 차리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도어스태핑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씻고 이거 귀찮아서 죽겠던 거야. 그래서 아차 뭐. 도어스태핑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숨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거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뭘 뜻하는가? 자기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산다.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 요새 무슨 제왕놀이 한다 그러는데 그럼 사극 좀 보라고. 옛날에 무수리도 궁에 들어가려면 훈련을 받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훈련 안 하면 돼? 자기 훈련을 해야지.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안 갖춘 사람이 국민이 주는 그 권력과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어떻게 큰 천벌을 받으려고 저러지? 겁나서 저러고 어떻게 살지? 자기가 알 건데. 그러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 사람이,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워요. 정의롭지 못하면 속에서 독이 쌓여서 병이 걸려. 얼굴빛도 안 좋고, 빨리 늙고, 이러는 거, 그게 그냥 나온다고.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다듬고, 아무리 뭐 하고, 뜯어붙이고, 그래도 그들이 풍겨내는 그 내면의 색깔은 그 국민들이 다 보잖아. 냄새 나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해 있거든. 근데도 그거 할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학력 위조하듯이 하루하루를 위조해가면서 거짓으로 사람들 속여가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참 딱한 노릇이지. 어디 그렇게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아주 얕은 수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경호원들이 출근 안 해?
왜 아직도 안 나와? 대통령이랍시고 밖에서 차대고 기다리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그게 하루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면은 자기네들도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우리라고 그렇게 애탈 거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큰 사고 나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느슨해지면 큰 사고 나.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이 얼마나 칼같이 시간도 지키고 칼같이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 안 그러고는 경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윤석열을 우습게 볼 거라고.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옆에서. 그거를 어떻게 감춰. 그 감정을. 그거는 못 감춘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씩 딴 생각하게 마련이야. 모르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지. 뭐 거기서 일 열심히 안 하고 한눈 팔든지 아니면 딴 사람들한테 발설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해코지도 하고 싶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딴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 생각을 하겠어? 긴장감 없는 그런 이상한 시간 속에 그것도 게으름뱅이 대통령 기다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뻔하지. 그래서 그런 일이 먼저 터지는 거지. 그런 일부터가 위험으로 가는 거다.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를 엄하게 다스려야 돼. 자기가 자기를 안 다스리면 주변이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줄 알아? 그게 다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풍자하고 그러는 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가 밥을 줘서 그래. 사람들이 넘쳐나는 저 에피소드를 가지고 뭘 못하겠어?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거야, 다.